지난 9월 23일 오전 9시 검찰이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과 주민 사이에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왜? 어찌 아시오? 나가. 이거 형편 인간이네 이거. 아주 형편이야. 인간 자식아, 나가야지. 아주 건방지 자식. 그건 아니야. 이거 뭔데? 나오지 마시라고. 뭐 지금 좀 비신한 이 형급적이네. 아저씨 아니요. 내 아들 있어. 내 아들 말. 아저씨 아니란 말이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발부하고 집안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시작 11시간 만인 저녁 8시. 네, 지금 압수수색 물품을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파란 박스가 보이시죠? 네, 검찰 수사관이 지금 압수 물품을 가득 챙겨서 두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사내가 와. 오래 걸리신 이유가 뭐십니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로 진행하신 겁니까? 검찰은 조국 장관의 집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압수품 박스 안에는 위법을 증명할 증거가 들어있는 걸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건 표창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가장 먼저 기소한 이유도 딸이 7년 전 대학 시절에 받은 표창장 때문이었습니다.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지금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부정입학의 증거일까? 봉사의 결과물일까? 표창장 속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국 장관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사진이 각종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 사진을 토대로 저희가 제작한 표창장입니다. 한동안 모두가 이 상장을 들여다보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들썩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받은 봉사상을 입시 자료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조국 장관의 가족을 기소한 것은 바로 이 표창장 문제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딸이 대학 재학 중에 받은 이 한 장의 상장.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특수부 검사들이 나서서 파헤치고 있는 걸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인 9월 5일 새벽.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는 동양대 최성애 총장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받으셨는지. 네? 어떤 부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총장님? 뭐 내가 저 스펙 쌓는 문제로 표창장 나가는 거. 실제로 좀 안 나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장님? 네. 명의로. 예, 네, 예. 네.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기억나시는 않는다가 아니고. 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친분적인 양심하고 이 친분적인 정적인 문제하고 이 이제 갈등이 좀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최성애 총장. 그는 조국 장관의 딸이 받은 표창장이 가짜라고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교수의 입장에 있는 또 장관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식의 어떤 성공 내지는 또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법정형이 몇 년형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중요한 어떤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발급 당사자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상황. 부르면 또 와야죠.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학교. 최성애 총장은 개교 이래 26년째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임명된 건 2011년 9월. 그리고 1년 뒤 문제의 표창장이 딸에게 발급됐습니다. 최 총장은 동양대의 상관은 다른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거 보고 제가 뭐 이건 거짓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법무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 총장의 말을 근거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1년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먼저 1년 번호의 형식이 기존 상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애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애라고만 돼 있습니다. 총장과 이름 사이에 교육학 박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위조의 증거라는 것.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사람을 찾던 중 PD 수첩에 제보가 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줄기차게 한쪽 얘기만 그것도 이제 최성애 총장님이 하신 말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시니까 그걸 아닌 경우를 목격한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장을 보여주겠다는 제보자는 동양대 졸업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받은 상장은 3개. 그중엔 2012년 총장에게 받은 봉사상도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봉사상을 주신 거고 봉사상 같은 경우는 학생회나 학회장이나 한번 하면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총장으로부터 받은 장학증서와 상장입니다. 분명 같은 총장에게 받은 건데도 1년 번호 형식은 다릅니다. 장학증서에는 연도 표시가 있지만 상장에는 없습니다. 상장에는 교육학 박사라고 적혀 있지만 장학증서에는 그 명칭이 없었습니다. 내 건 다른데. 제도 상장이 너무 대조적인 게 있잖아요. 내 거 다른데. 총장님 잘 상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면 그런 발언은 안 했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 총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 1년 번호를 압니다. 0000 다시 000 이래 나가는데 네네. 그거는 0000 다시 000 다시가 두 번 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딱 보고 내가 알았죠. 근데 그 1년 번호가요, 저기 예, 총장님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제각각은 내나 내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아니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위조입니다. 그게. 현재 최성애 총장은. 교육학 석박사 학위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단국대학교도 수료가 아닌 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9일 동양대 측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40분이나 미루더니 발표는 겨우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총장과 달리 동양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장님 말씀으로는 나온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장님은 아무것도 총장님 오늘 발표를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회피하는 동양대 관계자와 기자들 사이에 난데없는 추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겠다 이러다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조사를 했는지 지금까지 나온 게 뭔지 뭘 조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네, 주고 올까요? 없어서 얘기 못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게 발표야 이게? 학교 측은 무엇을 숨기는 걸까? 우리는 동양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사실 그렇게 나간 상장이랑 수업증 너무 많은데. 근데 1년 번호도 그렇게 제각각인가요? 그럼? 제각각이죠. 사실 그 당시에 나갔던 상장 수료증, 뭐 표창장 받은 친구들 거 몇 건만 사실 모아도 일련번호는 뭐 기재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크게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자체 번호로 만들어서 나간 게 많죠. 조교였던 그는 동양대학교에서 상장 업무 등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수료증 상장 같은 것도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본인들이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안에 양식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해까지 근무한 또 다른 조교 역시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일련번호가 이제 제 몇 호 이렇게 나갔잖아요. 저 그냥 제가 정했거든요. 임의로 정해서 항상 나갔었고 그냥 성함 이제 성함 순으로 저는 그냥 쭉 나열을 해서 뭐 0001번, 0002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일련번호를 적어서 나갔거든요. 최 총장은 총장 직인을 찍은 초창장 수여 사실은 모두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그동안 모든 상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표창장 기록이 모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국 장관 딸 자료만 없다면 상을 가짜로 발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 일일이 하나하나 대장에 다 기록하지 않았죠. 표창장이든 수료증이든. 네네. 뭐 따로 장부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장부에 쓴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 조교들이 그 엑셀 파일에다가 그냥 정리만 했거든요. 몇 번 상장, 몇 번 특별히 관리하던 뭐 장부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애초에 대학 본부 측은 총장과 입장이 달랐다고 합니다. 본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났었다고 들었어요. 아, 대학 본부 회의에서? 대장님 확인이 안 된 이런 정도로. 자료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장을 줬으면 상장 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상장 대장 선생님 이거는 영문이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5년 안에 문서 인연하는데 이거가 불러 다 켜.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도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라고 했던 학교 측은 총장이 갑자기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시즌 3에서는 이렇게 길게 저희도 힘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즌에서는 남아있지 않죠. 또 이따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시즌에서 소원 안 된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것도 사실 기억지 않고 총장님 뭐 뵙기도 뵀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말씀 안 하시니까. 표창장에는 상을 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 관련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딱 그 경북 지역의 그 청소년들의 뭐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어떤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봉사활동 기간이었던 2012년 여름, 동양대 내부에서 조국 장관의 딸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도 하고. 아, 원하는 네. 학생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강의실에 올라갈 때 내가 진소에서 다 끝나는 걸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꾸준히 봤으니까 맛있는 거를. 조국 장관의 딸을 목격한 곳은 본관 매점 근처. 당시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하고 학생들을 인솔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2012년 여름, 정경심 교수가 어학원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보받았습니다. 방학 동안 열릴 영어 캠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 교수님이 이렇게 보내신 메일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름 캠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그 외국인 선생님들 이렇게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마 그 전후로 씨를 많이 본 기억은 해요, 사실은. 영어 캠프가 끝날 쯤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포창장을 주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상 줄 사람 의논도 하고 수료증도 줘야 되고 하니까 학생이 열심히 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수료증을 줘요. 대학생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람되게 학교처럼 상장 같은 거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주면 어떻겠냐 권했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PD수첩은 조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증언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그 무렵 최 총장과 정경심 교수 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최상 총장님도 그렇고 같이 제가 좀 만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본관에서 봤어요. 누구를 본관에서? 본관 대학 본부. 아 본부에서 그리고 총장님하고 식사를 만나서 간부로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기회도 나고. 착하고 괜찮다고 면사하고 싶다는 여유도 했으니까 뭐 그러고 다닐 수 정도면은 뭐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최 총장과 조국 장관의 가족은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최 총장은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조국 장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할 만한 사람들은 서울대 조국 교수와 표창장 논란이 있기 전 최 총장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이른바 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월 20일 왔더라. 준비하고 있었다 할까요? 어디에 갈 거냐? 갈림길에 서가 있었다 이래. 이 좋은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함께 못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자한당 나와주겠어요? 확인 결과. 목소리의 주인공은 총장의 측근인 동양대 생활관장입니다. 그 총장님하고는 원래 잘 저기 서로 잘 알고 지내시는 사이죠? 아니 고등학교 1년 서울에 사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네,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아니, 그런 실 때문에 연락을 못 하네. 아니 그 저희는 모르죠. 선생님 모릅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아니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그의 증언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좋은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함께 못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한당 놔두겠어요.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가 전부 다 서울 올라가서 서울서 다 만났어요. 아니 그러면 뭐 최경현 씨가 제일 가까이 지기네. 그건 했을 거 아니라요. 무야할까.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그는 조국 장관 사퇴 촉구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의원입니다.
동양대가 있는 영주시는 최교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관계자들이 동양대에서 버젓이 당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어떻게 그 이게를 여기서 네 하시네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저거 그 저거 그 사태 사태 서명운동. 선생님 여기 당원 원서도 있는 모양인데요. 아, 따로 있어요. 당원 원서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는 안 되죠. 최규일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그냥 공천 받기 전에 경주 최씨 정치를 말고 최씨는 뭐 또 하나 남았을 때 최씨들에 대한 정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치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규일 의원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그게. 2015년 경주 최씨 종친회가 열린 곳은 동양대 본관이었습니다. 당시 종친회 회장은 최성애 총장. 같은 종친인 최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듬해 최교일 의원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 상계 시군의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최상의 총장하고 어쨌든 최규일 씨는 완벽한 사이죠. 변할 수 없는 완벽한 사이다. 검찰 조사 전 최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접촉한 건 사실일까?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인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 안 왔고 나도 연락 안 했고 왜냐면 내가 친구들 중에 정치에 한 사람은 내가 거의 안 만납니다. 아마 최규일도 내가 한 번? 그래밖에 안 만났어. 총장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양대학교가 3년 전 이 노후 건물과 땅을 지자체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리모델링 영주시가 동양대의 노후 건물을 구입해 동양대가 큰 이득을 봤는데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반대하는 시 의원을 직접 불러내 최성애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어렵고 하니까 좀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나를 압박하려고 불러주면 들리 없지요.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최교일 의원을 만났습니다. 최성애 총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예, 예.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다. 예, 예. 이런 저하고 상의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상의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동양대의 낡은 건물을 영주시가 매입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거나 영주시의원을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인터뷰 안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정보도라든지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대답은 뭐 가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최성애 총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서로 협의했다는 문제의 녹취록.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자신의 측근이 과장해서 말한 것이며 단순히 실언을 했을 뿐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최 총장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을 당시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했던 사람이 바로 최 총장인데요. 하지만 그 근거들이 상당 부분 무리가 있다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 총장의 학력 위조마저 속속 드러난 상황이라 증언자의 진실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큰 사건이었지만 공소장은 겨우 두 장입니다. 검찰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길래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를 했던 걸까요? 9월 6일 밤 10시 50분.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는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2012년 9월 7일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총장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입니다. 공소장에는 도장을 직접 찍어 위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은 현재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비디수첩은 동양대 졸업생이 받은 상장과 조국 장관 딸의 상장 속 직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그 정방향으로 생긴 그리드를 얹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표창장에 있는 요 직인은 포지티브 필름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중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상장에서 가져온 직인의 테두리에 맞춰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사진 속 직인의 크기를 조절한 결과 도장에 있는 그 위치, 인핵들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걸로 보여서 아마 동일한 도장의 가능성, 저의 의견은 같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도장은? 네. 위조된 도장이 아닌 동양대 총장 직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창장 직인을 누군가 몰래 찍어야 위조가 가능합니다. 동양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그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에 직인을 찍으러 가면은 이 결제 서류를 들고 그렇지 상당 출력을 이만큼 할 조치를 정하고 그러면은 직인을 항상 꺼내 놓지만 따로 이렇게 주죠. 그러면 찍을게요라고 하고 저희가 항상 찍어 오는 거죠. 도장은 어디 있어요?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그 도장 한도 나무 목함으로 돼 있어갖고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그 문 맞은편에 창문 있는데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었어야 돼서 구석에서 몰래 꺼내서 찍는다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입구에 앉아계시는 총무님들도 계시지만 안에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몰래 막 이렇게 기어들어가서 찍는다 에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누가 공모해 표창장을 만들었는지 도장을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현재 기소했던 그 단계 시점에 적어도 위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인사청문회 당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오후 무렵부터 청문회 곳곳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그 결정을 못해요? 당신의 처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또 구속될 수도 있는데 같이 중계를 했던 변호사도 노영희 변호사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 발언은 특히 위원장의 저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게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지?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이게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오후, 제 기억에는 오후 4시부터 나온 거죠.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에 법원에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를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어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삼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단 위조 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이제 결정이 될 거, 한 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자 이미 기소가 확정된 듯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방금 기소가 되셨는데 혹시 입장 관련해서 입장 어떻게 드립니다. 좀 비켜주세요. 밀지 마십시오. 위치를 정해주면 제가. 자, 위치를 좀 정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검찰의 기소에 조국 장관 후보는 입장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저는 뭐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제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왜 하필 청문회 당일 밤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걸까? 이 검사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형사 사건에 범죄 일부라도 수사 중에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검찰은 표창장을 수여한 2012년 9월 7일을 위조한 날짜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 마지막 날인 9월 6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을 수여할 때 뭐 오전에 수여하든 오후에 수여하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프린터를 하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바로 위조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 문서를 발생시킨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소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했다. 이 핑계가 너무 궁색하다. 한 현직 검사 역시 무리한 기소라며 비판했습니다.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다.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이게 그 특수부의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한 수사다.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고 일반 형사부보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이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이 되어서는 정치와 청와대와 이것 능가는 돼버려가지고. 사문서 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다시 말해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함께 기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한 것은 2014년.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공소시효는 한참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급하게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공소시효 완성돼서 처벌을 못한 다지라도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개입을 해서 대통령에게 이 조국은 장관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 교수를 기소한 직후 검찰은 갑자기 새로운 피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죠.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컴퓨터에는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 전체 스캔 파일,
그리고 표창장에서 동양대 총장 이름과 직인이 찍힌 부분을 따로 오려낸 그림 파일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두 파일을 합쳐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으로 딸의 상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영화 기생충을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범죄 행위를 각인시키는 효과였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기존에 제시한 공소 내용을 뒤집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장을 이렇게 찍음으로써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펴다가 그 다음에는 직인 파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위조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바꾸고 이런 거 이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왜 보도가 안 되죠?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아들이 받은 상을 스캔하고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의 직인을 오린 다음 그 직인을 딸의 상장 파일에 붙여넣어 위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님이 그 네. 컴퓨터를 잘 하세요? 완전 컴맹이신데 컴퓨터 잘 못 만지세요. 포토샵을 스스로 하거나 이럴 순 없네. 포토샵이요? 그때 컴퓨터 진짜 잘 못 하셔가지고 네. 그 뭐 잘 안 되면 항상 저 부르셨거든요. 그 당시에 컴퓨터 안에 무슨 포토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없었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쓸 일도 없을 뿐더러 그거 깔려면 어떻게 깔아야 되지 그거? 이렇게 위조한 상장을 출력하면 원본과 미세한 차이가 보입니다. 만약 고성능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다면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과 위조한 상장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정밀 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인주 부분을 확대한 건데 다른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출력이 된 거라 그러면 이런 망점이 보여요. 망점. 이게 망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어떤 색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프린터가 그러면 빨간색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거 보시죠.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으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파랑, 노랑, 빨강 색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출력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용해 갖고 표현을 한 거고요. 출력한 상장의 경우 직인은 오히려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위조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 감정을 할 때 그걸 복사본을 가지고 위조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대검찰청에서 문서 감정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 자체에서 복사본을 주고 혹은 아니면 사진을 주고 그렇죠. 사진을 주고 이게 위조냐 아니냐 밝혀봐라. 그거는 감정 불가입니다. 할 수 없다. 감정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사본인 경우에는 위조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원본이 꼭 필요한데요. 사본만을 가지고 그것이 위조된 문서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컴퓨터 작업으로 정교하게 위조했다면 상장에 있는 은박은 어떻게 된 것일까? 위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장에 인쇄하는 이 특수 인쇄물을 박이라고 부르는데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사진에도 반사광이 선명합니다. 만약 표창장을 스캔하거나 출력하게 되면 은박 인쇄물은 색이 달라집니다. 원본과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인쇄 전문 업체 가운데 일명 박집으로 통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양한 상장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보면서 이제 이게 전부 박이에요. 네네. 사진을 한번 찍어서 봐보세요. 이게 전부 다 박이에요. 박.
색이며 형태며 천차만별인 박을 가지고 원하는 직인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주물을 제작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가르쳐줬던 거는 한 15,000원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다 이렇게 다 파야 돼요. 이게 이제 가격이 하나에 한 50만 원 하는 거. 아, 이게 파는데 또.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금박이 조작할 수 있냐 없냐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진짜 고수나 하지 아니면은 엄청 아껴야 돼요. 아, 좀 적극적인 기회가 있어야. 이 동판이 맡기지 않고 개인이 혼자 하는 건 가능한가요? 개인은 못해요. 업체에 맡기면. 위조가 가능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 학교 관계자 모르게 은박이 있는 상장 용지를 구해서 직인을 오려 붙이는 작업을 정교하게 한 끝에 마지막에 몰래 출력까지 해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굳이 위조하지 않아도 표창장을 받는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정일군 교수가 그 당시가 영사관 원장, 영어센터장까지 겸직할 때 이제 2013년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정혜인 교수가 가장 힘이 셀 때예요. 세계를 겸직할 때인데. 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상황을 놓고 보면요. 언론에서는 검찰이 상장의 은박까지 위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해서 뭐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공소장 변경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일시 장소와 위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소 자체가 취소되어야 되거나 무죄를 받아야 되는 공소 제기입니다.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에 한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일시 장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해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후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은 법적으로 재판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기소가 되면 검찰에서 수사한 건 이미 끝난 겁니다. 법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소한 뒤에는 압수수색하는 게 위법합니다. 증거 그렇게 해서 설령 어떤 것을 어떤 증거를 찾아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거든요.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 운동학원. 검찰은 특수 2부를 중심으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동원해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겨우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은정 검사는 유독 조국 장관에게만 집중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승리는 총장님이 결단하시고 이 수사의 이렇게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검찰총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3연속 위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하는데 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 같은 저는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거든요. 임은정 검사가 언급한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모 검사가 고소장을 잃어버린 후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범죄였지만 그 후에도 윤 검사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사문서보다 더 죄질이 나쁜 공문서 위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찰 요청도 묵살됐습니다. 지난 4월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여전히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수사의 끝은 아마 뭐 조국 장관 측이나 이런 분들도 좀 당연히 다 기소를 우리 검찰이 생기는 무조건 기소할 것 같다라는 게 특수수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과 폭주를 갖다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창장 한 장에 장관과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대규모로 동원될 정도의 권력형 비리인지 그리고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검증 없이 기사를 쏟아내는 관행도 반복됐습니다. 표창장을 포함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들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만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국 장관이 지명된 이후 우리 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세대와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 등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이 논란의 끝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부디 그 결말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쇼타임.